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세상을 향해 쳤던 박수와 함성 그 이상의 것으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며 주님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냥 치는 박수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치지 않을 수 없는 박수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를 흥분시켰던 굉장히 아주 멋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역전승의 경기였죠. 야구의 월드컵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리미어 12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말 이 진검승부는 결승전보다는 준결승에서 치른 일본과의 경기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젊은 괴물투수 오타니의 160km가 넘는 강속구를 맞이하면서 선수들의 발이 다 묶인 것 같았어요. 아주 폐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일본 감독이 이미 결승전에 나갈 사람 선수들을 발표한 것처럼,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저는 좀 약간 오만하다, 꼭 저런 태도를 보이면 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경기의 내용이 매우 그러했죠. 9회 초가 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본에게 승리의 길을 넘겨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9회 초에 새로운 투수 노리모토를 맞아서 2대5의 2점 안타 역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절묘한 타구들이 일본 진영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야구에 별 관심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싸움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자매들. 네. 갑자기 딴 생각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그 요기베라의 말이 다시 떠오르죠. 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승패를 알 수 없는 것이 야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은 승리를 아는 그 다음날 여러분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죠. 그것은 스포츠 전문지 전면을 장식한 오버였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통상 신문사들은 배달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 지방판을 만들 때 조금 더 일찍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일전의 경우는 진행이 조금 더뎌지면서 지방판 제작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경기 종료가 끝나기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신문을 제작한 것이죠. 내용이 삼중고에 무너진 대한민국입니다. 이 일면 기사는 사실 우리에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남겨졌습니다. 급하게 재판을 다시 해서 신문이 발행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에피소드였어요. 네, 별로 의미 없어요. 기적의 구에 만든 신의 한 수. 마지막을 보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라운드에서 뛰는 야구 경기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휘슬을 부르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기록하는 영혼의 일간지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속단한 믿음의 일보가 수많은 오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다 글러먹었다, 망했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달랐을 텐데, 지금 이 나이에 뭔가 다시 도전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다, 여지껏 살아온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수많은 평가를 스스로 써내려갑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싸움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거절하세요. 저는 오늘 모든 부정적이고 나약한 마음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삭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아픈 홍해고 뒤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는 그때의 홍해가 갈라졌어요. 12해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고 재산을 다 탕진한 그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회복을 얻게 되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역전에 능한 용사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기사를 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사를 쓰십시오. 기적의 기사를 쓰세요. 감사와 찬양의 기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판단 가운데 찾아오는 그 사단이 쓰고 있는 성급한 불신앙의 기사들을 향해 비웃어주세요. 너는 틀렸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은 오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이기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요, 그 사람의 기사를 읽는 것처럼 오늘 기사 잘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뭔가 힘이 없어요. 축하합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낙관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내게 보여주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랄 만큼의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마치 생장점과 같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사건들은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환란의 때를 맞았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띵툴 앞에 놓여있는 도움받기, 도움닫기 발판처럼 초대교회는 그들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도움다지같이 딛고 일어나 더 높은 도약과 비상을 이루게 됩니다. 위기와 분열의 불씨가 축복의 용광로가 되고 시련과 역경의 파고가 그들의 항해의 속도를 높여주는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갈등이 날아오든 여러분 그것을 쳐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잠깐 야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강속구는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타구와 정확하게 만든다면 이 반동 에너지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야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투수가 우습게 봐서 이렇게 볼을 슬슬슬 주면 그게 편할 것 같지만 그런 공에서는 잘 홈런이 나오지 않죠. 아니 그래도 야구는 못했어도 발야구는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공이 여러분 세게 와서 그래서 조금 떨리지만 제대로 맞기만 하면 그러한 볼의 에너지와 반동 에너지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운동들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어떠한 문제들도 다 이 도약과 비상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늘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력이란 언제인가? 사도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속에서 옥에 갇혔던 사건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핍박과 위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염담과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위축되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추 계산만 해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의 성도들을 얻는 대형 교회로 부흥하게 됐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긴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구제 사역에서 그리스파 사람들, 즉 헬라어를 자기 언어로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구제를 받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죠. 누락되었습니다. 음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주부에서 본인 이름 빠지시면 여러분 시험 들어서 몇 주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그럴 일인가 싶어도 여러분 사소하지만 선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가 얼마나 민감한지 무조건 주보는 가나다 순서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서열도 아닌데 왜 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그런 묵상에 빠지곤 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먹는 거 앞에서 얼마나 치사해지는데요. 그 마음이 누군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간식이 다 돌아가는데 유독 매번 내 앞에서 그 간식이 딱 끊겨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리더십들에게 매주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룹의 숫자는 이러하다고 매주 얘기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간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룹, 우리 그룹만 간식을 계속 번번이 못 받았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못 받았다. 이렇게 서운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이게 반복될수록 표정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들이 진짜 일부러 골탕을 먹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네는 입이고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저희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수냐? 이걸 정말 실수로 볼 거냐? 의도의 문제로 볼 거냐? 다리선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치료자,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지만 하나님도 골치 아파하시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바로 서운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서운해지면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게 아닌 게 아니라고 수많은 여러 아주 네, 마음을 참 주님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병, 주님 손대기 어려워하시는 병, 서운한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은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 본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주요한 사역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몇만의 규모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한계가 주어졌을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조직이 정비되고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얼마 못 돼서 갑자기 빵 하고 몇만의 규모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돌아보고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SNS 공동체에도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75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공동체는 2년 만에 한 10배 이상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초기에 갑작스럽게 식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주 두세 명의 새로운 순장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행복한 고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민은 고민인 거죠. 저희 MC단 모일 때마다 양혁 MC가 굉장히 그 범인에 가득한 표정으로 늘 제게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 적어도 이번 주에 두 명의 새로운 순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서로 고민하면서 대체 아, 누구를 세워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공동체 단위가 커질 때마다 사역의 아웃풋이 굉장히 강한 아울리치 시즌이나 공동체 행사로 분주한 시즌을 지날 때면 저는 늘 교육자들이나 리더십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양육이 헐거워질 때 힘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양육에 쏟지 않으면 틈새가 금방 벌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의 틈새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놓치게 됩니다. 사역은 지나가지만 사람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즌에 특별히 더 마음을 쏟고 목양 보고서를 받아서 기도하고 체크하고 전화신방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나름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공동체 부임하고 나서 예배 후에 순모임 라운딩을 돌 때 모든 홀, 또 모든 순모임을 제 기억으로는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돌아보고 누가 안 왔는지, 누가 머리를 잘랐는지, 마치 사진을 찍듯이 왜 지난주에 안 왔냐고 한마디 던지면서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양육에 대한 저의 강박관념이라고나 할까요? 갑자기 공동체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목양 보고서를 페이지로 이렇게 사진과 첨부해서 기도 제목, 특이사항, 전화번호 이렇게 출력해서 저희가 늘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익히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진이 육안으로 봤을 때 잘 그분이 그분인지 너무 포샵이 심해가지고 설마 저분이 저분이실까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보면서 기도 제목들을 보고 또 오래 나오시지 않으면 전화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근처에서 제 동생과 또 저희 홀림 밴드 팀장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 중에 맞은편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의 자매분이 걸어오는 것이에요. 순간 누구지? 아무래도 SNS 같은데. 근데 저분도 이제 그 자매도 저를 마치 안다는 듯이 그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승원이에게 복화술로 누구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입모양으로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SNS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굉장히 씩씩하게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잘 지내시죠?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야.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또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분 불시에 어느 공간에서 자기 목회자 만나면 뭐 어색하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격려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동생과 이 승원이가 굉장히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아니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왜 그러신 거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는 제가 교회 앞에 미용실에서 샴푸를 해주던 자매였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몰라요. 도대체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용실에서는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거의 말 없이 굉장히 순한 어린 양처럼 머리를 맡기고 네, 주님께 의탁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머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요. 근데 그렇게 말 한마디 안 섞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서 악수하면 잘 지내시냐고 어떻게 여기 왔냐고 우리 곧 만나자고 축복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자매가 되게 약간 황당해 그거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그렇게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녀의 손길을 느끼면서 너무 민망해서 머리를 막 흔들어도 그 기억이 아주 끔찍한 기억으로 저의 뇌리에 남아있어요. 화요성경 집회 끝나고 내려왔는데 익숙한 자매가 저를 보면서 또 걸어왔죠. 가서 인사하고 잘 지내시냐고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시냐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령원 씨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익숙한 애가 우리 순, 우리 공동체인 줄 알았더니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아는 얼굴 만나면 우리 성도신가 어디 가서 눈 한번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름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는 잠재적으로 나쁜 사람 1번이에요. 대기 1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도들의 서운함의 시한폭탄을 몸에 안고 살거든요. 적어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리적인 시간과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놓치는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문자에 답장이 늦거나 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상담 스케줄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으면 바로 서운해집니다. 아마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한테 뭐 좋지 않은 마음이 있나?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거에 대한 무게감을 늘 안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삐그덕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바로 아웃입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관계의 신뢰와 사랑의 적립금은 다 그냥 제로베이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 관계의 세월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의 기준으로 깨어지는 관계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로 그러한 틈을 공략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관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것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다른 것 다 좋고 잘해도 아무 상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단위의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정말 사람을 챙기고 섬기고 돌아보는 일에 정말 역부족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은 정말 오죽했을까?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계획하고 기획하지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교회가 갑자기 시작되고 해보지도 않은 조직을 운영하고 이끌어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힘에 부족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 밥 안 줘? 라고 토나져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지금 나도 밥 못 먹었거든?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 나 지금 밥 푸고 있거든? 네가 퍼먹어라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좀 악역하게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의 본전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렇게 눈물로 헌신하며 기도하며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인가? 회의감마저 들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의 차이 그리고 사도들의 차이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첫 번째 초대교회 사도들의 차이를 만들었던 이유. 여러분 그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본질적인 문제를 무엇이라고 진단했는가? 그냥 행정 미스로 사역의 분배의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못 받았으니까 다시 챙겨주면 되지. 단순한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더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수면 아래에 훨씬 더 중요한 구조가 흔들렸다는 것이죠. 뉴욕에 브루클린과 맨하탄을 잇는 다리가 있어요. 그 브루클린 브릿지인데요. 이 다리는 한 140년 된 다리입니다. 아직까지도 견고한 이 다리는 뉴욕의 뭐 운송수단으로 중요한 채널이고 중요한 통로이죠. 네, 내라고. 아유, 저 훌륭히 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1872년에 이 다리가 이제 지어지고 그해 6월에 설계 책임자가 준공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다리는 수면 위에 멋지게 지어졌지만 수면 아래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면 위에 쓰여진 콘크리트와 석조와 구조물의 양이 수면 아래 기초에 주어진 양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가끔 높은 건물을 보면 지하 뭐 8층, 9층까지 설계되어 있는 곳을 갈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지하, 보이지도 않는 지하를 파가지고 힘들어서 만드느니 건물을 위로 더 높이 멋있게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학적으로 건물의 높이는 이 건물의 높이와 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물의 깊이, 견고한 기초와 깊이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를 세우기 위해서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견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순간 엄청난 규모의 대형 공동체로 탄생했어요. 그렇게 거대한 공동체의 크기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만큼의 견고한 수면 아래 구조가 지탱되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눈에 드러나는 문제보다는 그들은 문제 아래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구조를 보았다는 것이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다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갈등, 여러분 무의미함, 상황의 어그러짐, 아, 너무 피곤해요. 피곤함과 마음의 상한 감정으로 인한 지치고 곤고한, 때로는 막 분노, 우울, 낙심,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황으로 나타나고 갈등으로 표출되고 감정적인 메마름과 곤고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말씀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만 얕은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여드름 치료할 때 왜 병원에 절대 얼굴에 연고 바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병원에서 주는 연고만 바르라고 하죠. 여러분은 발려구도 안 하고 피부과도 안 가고 네. 저도 잘 가서 얘기 들은 건 없지만 늘 그럴 때 보면 연고 같은 거 바르지 말고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짜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드름의 뿌리를 이렇게 다 제거해줘야지, 그거를 치료해줘야지. 그 안에, 표피 말고 상피 안에 있는 그 여드름의 뿌리를 제거해줘야지 피부 표면만 자꾸 그렇게 발라놓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컨디션 조금만 안 좋아지고 온도 변화 생기고 환경이 변하면 금방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면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괜찮았다가 어느 날 상황과 환경에 자극이 주어지면 바로 터지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강변에 세워져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기사가 났잖아요. 어느 날인가 그 기념관 외벽에 부식이 되고 외벽의 벽들이 헐어서 이렇게 깨어져서 떨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조사팀들을 꾸려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동물의 배설물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꾸 이 비둘기들이 날아서 배설을 하고 가는데 그 배설물을 닦는 세제가 너무나 그 산성이 세가지고 그 벽이 외벽이 부식된다는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둘기는 왜 거기 갔을까? 그 이유는 벽에 붙어있는 거미와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거미와 곤충은 거기 있었을까? 조사해 보니까 나방 종류가 날아와서 거미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나방은 왜 거기 날아갔을까? 여러분, 이 기념관 건물 외벽에 켜있는 외등 때문에 나방이들이 거기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벽에 있는 외등을 제거했더니 나방이 사라졌습니다. 나방이가 사라졌더니, 여러분? 네, 왜요? 나방이 사라졌더니 거미가 사라졌어요. 거미집이 사라졌더니 비둘기가 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오지 않으니까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청소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외벽 부식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발생의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외벽 한번 그럼 다시 뭐 페인트 칠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의 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은 구조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갈등과 상황들이 있으세요? 가정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징그럽게 싸우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인격적이지 않는 상사를 만나서 아주 그 비인격적인 상사 관계에 갈등을 겪고 동료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해요. 내가 지금 일 왜 하고 있냐 하면 그냥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자꾸 서운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껴서 다른 공동체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다른 공동체 더 큰 인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상처받았어라는 자기 방어로 그렇게 일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본질의 문제, 그 이유를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토록 직장 속에서 피폐해지고 곤고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있는가? 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업무량이 너무나 많다고, 여러분, 그런 피상적인 이유를 들고 그 정도의 것으로 상황을 대처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감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보세요. 불평, 불만, 원망들, 불만족,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왜 이러한 감정의 문제가 우리 영혼 수면 위로 올라와 문제로 돌출되기 시작했는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왜 자주 낙심하고 우울할까? 지금 되는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나는 왜 자주 불안할까? 현대인은 모두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납되고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에요. 나는 왜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전망이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선순위를 재설정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다시 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오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의 나침판을 올려두고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 걷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리셋, 여러분 재설정, 우리가 정말 재설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근거하여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설정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 그 원인과 이유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반응의 차이는
진단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고 영적인 문제의 그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른 해결책을 세웠습니다. 영적인 진단 위에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세웠다는 거죠. 3절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4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부르심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과 운영을 맡기는 건 선택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가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편안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느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들은 오늘 그 영적인 본질적 진단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웠습니다. 본래적인 부르심, 그들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행정사역은 집사들을 세워서 하자. 매우 합리적이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당연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한 이 합리적인 대안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도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여러분 사역 내려놓는 거에도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공고해졌다고 그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거 손에서 잘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나의 존재감이 설명되고 조직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들에게는 그런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행정권을 넘겨주고 재정권을 넘겨주고 주요한 사역의 모든 것을 넘겨줘도 그들에겐 갈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너무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초점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삶으로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나의 위치나 내 명예나 나의 힘 이런 거 나의 존재감 이런 거 다 무의미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매우 지혜로웠던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자기 욕심으로 인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이든 그것이 굉장히 사소한 선택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이래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령이 망가져요. 피폐해집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무의 원 줄기가 힘있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나무 키워보신 분들 나무 안 키워서 모르죠? 가르쳐드릴게요. 나무 원 줄기가 있으면 나무 가지를 쳐야지 성장 속도가 붙어서 막 자라나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나무를 심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중요한 날에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내서 그 나무를 사서 꼭 어디 가서 심습니다. 그리고 그 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가서 돌 골라주고 비료주고 이런 것도 다 시키세요. 근데 이제 나무 가지를 치는데 제가 막 열심히 가지 그렇게 가지 치면 안 된다고 가지 치라면서요. 그렇게 가지 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잘 보며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너무 심하게 치면 원 줄기가 힘을 잃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 지금 조금 안식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 쉬면 퇴보하게 돼요. 신앙이란. 왜 웃으시죠? 전 지금 헌신을 왜 자꾸 저를 오해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MCN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너가 헌신에 대한 너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한 게 안타깝군요. 갑자기 여러분이 빵 웃으시길래 제가 굉장히 어리둥절했거든요.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왜 웃으셨을까? 그랬더니 막 헌신이 혹시 강요받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해석을 제왕에게 줬어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부르시면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저는 사랑으로 권면할 뿐이죠. 근데 어쨌든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분별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것으로 위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지를 치든지 가지를 살리든지 이거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다 좀 쉬고 싶다 편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막 드러나고 싶고 무엇으로 지금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 결정이 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일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읽어주세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이 명단의 이름 속에 등장한 7명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파, 그리스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구제에서 제외돼가지고 원망이 있었던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전부 7명의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사람들의 이 원망에 대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겸손과 희생의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인 지혜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이러한 선택들로 초대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잘못 드렸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갈등이 있었는데 분명히 분열의 조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다루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새로운 생장점이 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각을 뜨고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된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직업은 앞으로 유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자기 삶을 던지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반목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며 대적했던 무리조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 이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운영의 방식을 갖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진이 깨어지고 새로운 확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범민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이것 때문에 못해먹겠고 이것 때문에 안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새로운 축복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것이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모든 인생의 갈등과 환난과 시련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도약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지혜로운 현실적인 대안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확장,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볼이 날라오면 여러분 집중력 있는 탁구로 홈런을 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끌어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해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새로운 축복의 발판이 될 지어다. 모든 갈등과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이름을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가 깨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현실적인 대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